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차량은 2012년식 기아 레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저희 와이프 차량입니다. 우리 애기 학원 가는 차. 근데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달아줬는데 제가 2년 전에 달아줬나? 3년 전에 달아줬나? 근데 이제 스위치 섞어 이제 조금씩 고장이 나서 안 되는데, 내비게이션 있는데도 휴대폰을 여기다 걸고선 사용을 해요. 근데 막 자꾸 이렇게 떨어지니까 불편해가지고 막 놓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인원 달아주려고 하다가 올인원은 또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안 달아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카플레이 나와가지고 사용하기 너무 편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몇 대 장착해보니까 가격도 저렴하고. 네, 9인치 이제 장착을 해 주려고 합니다. 장착 다 완료되었고요. 자, 라디오는 누르면은 여기서 다 조정 가능하고, 누르고 있으면은 저장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해서 무선으로 사용하거나 단순하게 그냥 꽂아서, USB 꽂아서, USB는 꽂으면은 무조건 이렇게 창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검색만 하시면 되고요. 목적지 이렇게 나오고, 노래 들으면은 뭐 유튜브 뮤직이나 멜론이나 팀앱, 뭐 네이버 지도 등등, 그리고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둑판 누르시면은 이렇게 분할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모두 가능한 제품이고요. 후방 카메라가 아까 보니까 라인이 없는데 라인을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라인 생성했고요. 와이프가 이제 좋아하겠네요. 모든 분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AM 됐습니다.